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거쳐 유럽까지 해저 가스관 건설, 터키 등 역내 갈등 우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거쳐 유럽까지 해저 가스전 건설, 터키 등 역내 갈등 우려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터키의 배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중에 먼저 이스라엘이 지중해 레비아단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내용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스를 생산을 해야 수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가스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언론이 12월 31일 날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지중해 레비아단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가스전은 그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델렉 드릴링과 라티오 그리고 미국의 노블 에너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안 천연가스 매장량입니다. 자, 여기에서 레비아단이 지금 여기 그림에선 리비아 어던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고 그리고 타마르 그리고 달리트 노아 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타마르와 레비아단이죠. 여기 레비아단이 지금 개발이 됐다. 그리고 드디어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전에는 타마르에서 가스를 생산을 해서 자국에 지금 사용을 했었는데 드디어 레비아단에서 이 가스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게 된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었는데요. 노블 에너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중요한 천연가스 수출국이 된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은 어디에 많이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수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유럽 가스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키프로스,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까지 지금 수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2013년도부터 타마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이미 생산을 하였고, 이렇게 타마르에서 생산한 가스는 자국에서 소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는 가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 남는 가스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집트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관을 해양에 통해서 만들어서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까지 지금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2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는 이스트 메드 가스관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키프로스를 통해서 크레타 섬을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이 라인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럽 내에 추진 중인 가스관 건설 사업을 보면 트루크 스트림이라고 그래서 이게 러시아를 통해서 그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이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현재 이스트 메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가스관 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노르트 스트림. 노르트 스트림은 이미 원은 만들어져 있고요. 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투가 그 덴마크 지방을 지나서 그 독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러시아에서 이런 가스관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에서 건설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사키스 총리와 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 아데스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만나서 이세 나라 정상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나서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이 가스관의 이름은 이스트메드 가스관입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키프로스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어디에 있냐?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이 제정 로마 시대에 그때 오래전에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 세대로 넘어오면서 터키계가 들어가면서 이게 분단 국가로 지금 남아져 있는데 이 키프로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키프로스는 지중해 분단국이고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부로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고대 시대부터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오스만 투르크에 이게 점령이 당하게 되죠. 이 점령이 당하게 되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의 터키계가 이주하여서 정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878년도부터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계, 터키계, 그리고 영국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는 이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59년도에 취리 런던 협정을 체결하고 키프로스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키프로스는 그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터키 바로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스계가 굉장히 강해서 그리스에 합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았죠. 그래서 그리스의 병합을 원하였는데 영국이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탄생시키면서 이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키프로스 공화국이 탄생 이후에 터키는 터키계 주민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1974년 7월 20일 날 군대를 파병하였고 그리스계 구역에 폭격을 하면서 빠르게 키프로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내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1983년도에 북 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따로 분리돼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십니다. 자, 니코시아라는 게 그곳의 수도인데, 이 니코시아를 중심으로 밑에 지역을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고 위에 지방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지금 터키만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게 친터키계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트메드 가스관 사업입니다. 자, 이스트메드 가스관 사업은 이스라엘 해안 인근에 있는 레비아단 해상 가스관에서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그리스까지 길이 약 2,000km의 해저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투자 금액은 약 60억 유로, 한국 돈으로 7조 7,855억 원입니다. 그리고 완공 목표는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남는 가스를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한 남는 가스를 일부 자국에서 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유럽 시장에 팔 계획이고 또한 일부는 이집트에도 팔 지금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탈리아 등 유럽 내 다른 국가에게도 가스 공급을 할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이 가스관이 지금 당장은 그리스까지만 가요. 그리스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탈리아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로 지금 뻗어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트메드 가스관 사업의 목표가 있는데요. 완공 후에 천연가스 수송 물량은 연간 120억 세제곱미터가 되고 이 양은 유럽연합 수요의 약10% 규모가 지금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수요의 가장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러시아죠. 이 러시아가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트메드 가스관 사업이 완공이 되면 천연가스 공급을 놓고 EU의 러시아 의존도가 확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EU에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지금 주도권을 줄여버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현상이죠. 현재 EU의 러시아단 천연가스 소비량을 한번 보면 EU에서 연간 소비되는 양의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에서 구매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도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이스트메드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러시아 가스 공급망인데요. 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 촘촘하게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지금 많이 갔었는데, 지금 사우스트림, 그리고 그 크림반도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지나는 그 나부코 가스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 공급망을 더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배제를 시켜서
공급망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하고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영향력은 있지만 큰 영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러시아 가스 공급망은 철저하게 줄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트메드 가스관 사업에 후폭풍이 있습니다. 후폭풍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키프로스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키프로스는 지금 어느 개와 어느 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스계와 터키계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그리스계 자체는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키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역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일대 에너지 개발 붐에서 자국이 대두됐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번 사업이 각 이해 당사국과 터키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키프로스 때문에. 그 키프로스가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터키가 생각하기에도 키프로스는 자기 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메드 가스관 사업에 대한 터키의 반응을 한번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어느 국 영해인지 분쟁 소지가 있는 해역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 키프로스 등이 터키와의 협상 없이 가스관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사업으로 그리스와 키프로스 간의 갈등 중인 터키인데요. 터키는 이미 그리스와 키프로스 등의 다른 에너지 개발 사업을 놓고 지금 갈등 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미 키프로스가 착수한 연안 대륙풍 자원 개발에 돌입하자 터키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북키프로스도 이것에 대한 자원 개발 권리가 있다며 키프로스 배타적 경계 수역 선포 해역에 시추선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가운데가 있는 게 키프로스 섬이고요. 북키프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시추선인 야우즈가 정박해 있고, 그리고 터키와 해상 분쟁 지역에서도 또 터키 시추선이 정박이 돼 있어요. 터키 시추선 여러 군데, 그리고 키프로스가 주장하는 EEZ, 배타적 경계 수역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은 키프로스의 천연자원 개발권 부여 현황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터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북키프로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개발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광구에서 지금 12광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2광구, 3광구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2, 3광구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기업이 이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시추를 하려고 했는데 터키 때문에 시추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두 광구에서 한국의 가스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2번, 3번, 9번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9번은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닌데 2번, 3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그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있죠.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터키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북키프로스와 터키가 이번에 그 가스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발의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의 싱크탱크 미트빔의 마이클 하라리 정책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터키는 일대 에너지 개발 붐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 천연가스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관 자체가 키프로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 키프로스를 거치는 그 시점, 그 라인 안에 터키가 원하는 그 라인을 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걸치고 있고, 또 그리스로 가고 있는 이 라인도 터키가 주장하는 그 라인을 걸치기 때문에 우리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키프로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은 이번에 그 가스관 사업의 개발을 통해서
남는 가스를 유럽까지 배달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미국도 동참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키프로스, 그리스도 같이 동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 자체도 중간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 경제 자체가 스스로도 성장을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그리스를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